우리 왕의 청자 대전의 CRPS님께서 가시다가 아이씨 그러십니다. 가다가 아이씨가 나와요. 아 영상 좋다. 이거 네 페달 블레스 200대 빵이네. 아이씨 왜 아이씨를 했을까요? 왜? 불박초 운전자 CRPS님 박강용님이세요. 근데 아주 얌전하고 네 성격이 참 근데 아이씨 우리 CRPS님께서 아이씨 정도 했다는 것은 진짜 이 정도면 세게 욕한 거예요. 왜 아이씨 했을까요? 왜 아이씨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왜 아이씨를 했는지. 예. 아이씨. 2차. 2차는 왜 여기 들어왔을까요? 이날이 지난 5월 13일이에요. 5월 13일 날 제가 아침부터 대법원에서 황색불에는 무조건 멈춰! 어디쯤 멈추든지 정지선에 멈출 수 있든 못 멈추든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 그러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야! 이런 게 뉴스에 나와서 제가 방송했던 그때 바로 그날입니다. 아 저거를 아, 그 전날 TV 뉴스를 봐서 그런지 아니면 아침에 뭐 다른 그 신문사 뉴스를 봐서 그런지 아 뉴스를 보고 잘 따르는 분이네요. 이분 황색불이 켜지니까 끼익 멈춰갖고 끼익 멈춰서 예 끼익 멈춰서 아까 황색불에 어중간하게 멈춰갖고 길막하고 있는 이 차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에 아주 충실했던 이분 우리 CRPS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날 대법원에서 황색불에 무조건 멈추라고 했을 때 그날입니다. 야 뉴스를 보시거나 뉴스를 듣고 잘 지키신 분입니다. 황색불에 멈춰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야. 왕복 우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예. 어, 나 신호 위반하면 안 돼. 멈춰.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갔더라도 되는 건데 여기서 있다가 못 보고 다른 차가 막으면 큰일 나는데 사람이 우선 살아야죠. 다른 차에게 방해하면 안 되죠. 아이고 그날은 정선 지나면서 끼익 하거나 정선 지나 멈췄다가 뒤로 후진한 차들이 많이 보였던 날입니다. 지금도 이런 차들은 네, 많이 보이고 있죠. 왜?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지. 무조건 멈춰! 근데 보기는 안 좋네요.